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이거? 네, 제가 치울게요. 예. 이거. 커피 맛있네요. 예. 그래도 다행이에요. 돼지 저금통하고 카세트만 없어진 게. 돼지 저금통은 정말 아까운데. 기분 좋은 날 그날 생긴 동전들은 다 거기다 넣었거든요. 아, 그런 거 되게 아깝네 진짜. 네, 정말 아까워요. 어쨌거나 도둑은 초보였나 봐요. 자꾸 도둑 하지 마세요. 겁나잖아요. 그래요? 그럼 저 도둑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뻐꾸기라고 해요, 뻐꾸기. 어쨌거나 그 뻐꾸기 되게 초보였나 봐요. 물건은 달랑 두 개밖에 안 가져가 놓고 온 집안을 이렇게 들쑤셔놨으니, 그죠? 바보 뻐꾸기. 그런가 봐요. 뻐꾸기 맞은 건 처음이에요. 어떡해요, 시간이 늦어서.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요. 그래도 이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연락이 되세요. 네, 혼자 있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저 선인장하고 인형 모으세요? 글쎄, 모으는 건 아닌데 모였네요.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모였단 말이에요? 저 인형들은 아시죠? 오락실에서 이렇게 해서 뽑는 기계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땐 인형을 뽑고요. 그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땐 선인장을 하나 사요. 그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았었나요? 사실은 내가 숫자 맞추는 거예요. 선인장이 많아지려고 하면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인형 뽑아와요. 그게 뭐예요? 엉터리 아니에요? 뭐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지 뭐. 엉터리네 그거. 그럼 이강투 씨는 어떻게 하는데요? 저요? 저는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술을 한 잔하고요.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는 술을 두 잔해요. 그게 뭐예요? 어차피 술 마시는 건 똑같네. 더 엉터리 아니에요. 그래도요 그 기분. 뻐꾸기다. 뻐꾸기란 말 하지 마세요. 뻐꾸기. 고마웠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예. 저 딴 생각 하지 말고요. 마음 편히 푹 자요. 불 다 켜놓고요. 네. 문도 꼭 잠그고요. 늦었어요. 가세요. 예. 혹시 무서우면 제가 괜찮다면 제가 괜찮을 거예요. 저 이름에도 용감해요. 밤늦게 미안해요. 어서 가세요. 예. 그럴게요. 저 혹시 무서우면요 휘파람 불어봐요. 휘파람. 휘파람 불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볼게요. 잘 자요? 예. 잠 안 오면 휘파람. 네?
여보세요? 예, 저 이강토예요. 아, 예. 잘 갔어요? 예. 아직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자려고 그래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그럼요, 거짓말을 왜요? 그럼 지금 뭐 입고 있어요? 그런 건 왜 물어봐요? 아니요, 그냥 뭐... 아, 혹시 무서워서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있나 해서요. 그래요, 그럼 저 끊을게요. 잘 자요. 잠깐만요. 예. 아니에요. 내일 봐요. 그래요, 그럼 잘 자요. 예. 이 신규 브랜드 개발의 업무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시장 현황 파악입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우리 제품이 파고들어야 될 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에이지 타깃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연령층을 정합니다. 세 번째, 타깃에 대한 취향 분석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 브랜드 컨셉을 정합니다. 이건 디자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섯 번째, 컨셉에 따른 디자인을 확정합니다. 물론 브랜드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샘플을 제작하면 신규 브랜드 개발은 완료가 됩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한 과정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2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제 둘이 무슨 일 있었어요? 같이 줘라. 사람 야리꾸리하게. 아, 이거 고 대리님 눈치 되게 빠르시네. 그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한혜원 씨하고 저하고 쑥스럽잖아요. 그런가? 아, 미안해. 아, 또 사람 말도 못하게. 그래도 티 안 나게 해야지. 같이 조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고 대리님. 어제 잠을 좀 못 자서요. 주의하겠습니다. 아니야, 저 조는가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뭐 사우나 갔다 전문의한테 매일 걸렸는데 뭐. 아, 근데 저는 밤새 이 새 브랜드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한혜원 씨는 왜 잠을 못 잤어요? 예, 저도 그냥 디자인 자료 좀 보느라고 못 잤어요. 둘 다 열심히네, 응? 아, 나는 어저께 주말 경주마 예상표 뽑느라고 그게. 아니, 저 근데 그 둘이 입사 동기 아니야? 뭐 한혜원 씨는 디자인 씨 특채지만 그래 거의 비슷하잖아, 동기잖아. 네, 뭐 제가 하루 빠르죠. 에이, 하루 가지고. 그럼 동기네. 동기가 네. 최고지. 네. 봐 있어 봐. 근데 변대리 이리 와봐. 응? 변대리하고 나하고 동기거든. 잘 봐.
어이 변태섭, 너 밥 먹었냐? 지금 몇 시인데 벌써 밥을 먹어? 맞지? 응? 그러니까 내가 이강토 씨고 응. 한혜원 씨가 변대리야. 응? 똑같이 한번 해봐. 지금 뭐 하는 건데? 아, 저 신입사원 교육 중이야. 해봐. 응? 자, 큐. 아니, 한혜원 씨. 밥 먹었어? 아, 난 진짜. 그 씨가 뭐야, 씨가. 그리고 한혜원 씨도 좀 젊은 사람답게 팍 해봐, 좀. 다시, 자연스럽게. 큐. 한혜원, 밥 먹었어? 지금 몇 시인데 밥 먹니? 좋잖아. 황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님. 잘 되나 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뭐. 실력 있는 분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수고하십시오. 아, 참, 황 시장 정말 매력 있어. 응? 아버지하고 뭔가 틀린 것 같아. 약간 찬바람이 불긴 해도 이게 자기 주장 확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 알아서 들어가자. 예, 금방 들어갈게요. 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제 뭐 하다 밤새냐고. 아, 그럼 안에 들어가서 고 대리님한테 다 얘기할까요? 어제 밤새 전화 통화하다가 잠못 잤다고? 아, 잠깐만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따가 내 점심 살게요. 회덮밥만 아니면요. 아, 그리고요. 저 안에 들어가서 선배님들 앞에서는 반말 아주 좀 편안해질 때까진. 그래요. 실장님, 소재 선택 어떻게 정할까요? 응? 뭐라 그랬지? 아, 4인터 상품 소재 뭐로 정하냐고요. 4인터 일단 보류시켜. 신규 브랜드 들어갈 거야. 신규 브랜드요? 지금 개발가에서 하지 않아요? 개발가에서 뭘 하겠어? 한혜원이 뭘 하겠냐고! 실패할 게 뻔한데 데뷔 안 하는 것도 무능한 거야. 그리고 이건 비밀이니까 입 조심들 해.